뭐 암송 구절이죠.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열심히 기도하듯 열심히 감사하라. 열심히 기도하듯 열심히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기도는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래서 공급 없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인지 그거 뭐 상상이 되잖아요. 공급이 없으면 굶어 죽죠. 공급이 없으면 이게 메마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있는 인생을 묘사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세에 모세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없는 인생 아니에요. 자기 힘과 의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24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타지 않죠. 그게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그게 공급 있는 인생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웬만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권면 중에 오늘 본문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 또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이걸 많은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이거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공급만 하니까 달라고만 하는 게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감사함으로 이게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감사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뜨겁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모호하고 두리뭉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가 중요할까?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가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감사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마음껏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반드시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러면 100% 그렇습니다. 이거 가정교육의 기초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건 가정교육의 기초인데 요즘에는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교육은 가정교육의 하여튼 기초,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뭐 줬는데 감사 없이 계속 달라고 할 때에 한번 그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거는 지쳐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도와주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쳐요. 주면서도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분을 지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느냐? 이러다가 이게 스포일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 사람 버릇없게 만들고 망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돕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얘를 망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진짜 인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공급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께 대입한다 그러면 뭐 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인간도 그러지만 뭐 인간도 이렇게 좋게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공급하다가 지칠 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부터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얘가 스포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중단하실 거라고요.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인간되고 뭐
인내와 연단 이런 거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여튼 이거 뭐 혼내가면서도 감사부터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은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일 잘하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사람을 실패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굳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느끼는 느낌으로는 그래요. 감사의 차이예요. 감사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입술이 됐든 뭐 삶이 됐든 모든 것에서 그냥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 뭐 관계,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라는 공급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다 오는 거예요. 세상이. 감사는 공급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든데 이 도와주려는 것조차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돕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도와주는 게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한 번 있는 거는 당연한 걸로 여겨.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없지. 얘기 있잖아요. 도와준 사람이 지친다니까. 저렇게 도와줘도 저 모르니 이게 힘들다, 지친다. 인간은 그렇고 조금 생각하면은 저거 스포일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의 차이점이지 공급이 다 중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스토리 다 알죠?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그때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nine? 그죠? 그 아홉, the other nine. 나 아홉 명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이거 슬퍼하시잖아요. 감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치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공급이 사라져서 뭐 더 이상의 구원이 없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병 고치는 것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출발인데. 근데 그걸 다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을 크게 갖는다 그러는데 그릇이 뭐냐면 큰 그릇 만드는 마음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죠. 감사가 없으면은 마음껏 못 하겠죠. 이거에다가 스포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또 하나 계속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계속 못하죠. 이러다가 이것도 망치는 거 아니야. 마음껏도 못하고 계속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의구심 없이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도울 때도요 불편한 마음이 있고 편한 마음이 있어요. 편안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감사 덩어리가 되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껏 공급하고요. 계속해서 공급하고요. 고민 없이 공급하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시고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열심히 감사하라. 열심히. 오늘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감사 예를 든다 그러면 한글날. 그 한글과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 한글은 이게 암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뭐 여자들이나 쓰는 걸 무시할 때 조선시대 때 그러면서 이게 천대받던 문자입니다. 근데 주시경 선생님 말에 의하면 한글이 그래서 암클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던 글이었는데 그거를 한글이라고 높임받는 말로 했잖아요. 한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지만 크다는 뜻이잖아요. 대전 그러면 한밭 할 때 큰 글이란 때 큰 글.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을 이름을 지었어요. 한글이라고 주시경 선생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글이 이렇게 이름만 짓는다고 이렇게 고상해진 게 아니고 가장 큰 그 기여를 했던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한글이 이 한글로도 사상을 담을 수 있고
믿음을 담을 수 있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됐다. 사실은 한글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글로 같으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한글 성경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글 성경 없다 그러면 지금 중국어 한자 성경 가지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읽어보면 그죠? 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뭐 글자고 그러지 뭐.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감이 오겠어요? 한글로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 한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 엄청 부어주시겠죠. 우리 한글에 대해서 제가 한 뭐 십몇 년 전에 감사를 했다. 그때 그런 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외국어 못하는데 그냥 외국 가서 그냥 한글로 그냥 가르치고 한글로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요즘에 그 베트남 가보면은 영어는 안 통해서 한국말은 통해요. 안 믿으시는데. 그렇다니까 진짜 영어는 아나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근데 한국말로 보면 뭐 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뭐 배불러요, 뭐 맛있어요, 다 알아요. 웬만한 건 한국말은 다 안다고. 네팔 가봐도 그렇죠. 뭐 한국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캄보디아는 한국 시험 보는 사람 몇십만 명이 시험 보고 그래요. 토플, 토익 보듯이. 그러니까 감사할 때 이게 더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는 자꾸 막 오형 증거하고 뭐 이렇게 개인 전도로만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지. 연합 예배가 있지. 예배자를 세우는 게 목표지. 그래서 각 성교마다 연합 예배를 해요. 이번 네팔 성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섭외해서 그 교회 교인들 좀 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각지 이 카트만두 또 뭐 치투안 뭐 여러 군데에서 제가 뭐 따져보니까 한 65명, 7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카트만두에서도 오고 치투안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 그럼 우리 멤버까지 하면 적어도 100명, 뭐 거기 교인들까지 하면 최소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거기서 그 각 나라에서 다른 언어지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뭐 통역서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감사한 거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길도 열리고 깨우침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껏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축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쪽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구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거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 감사하다 보면 믿음이 커져요. 감사하다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가 묵상이죠. 하나님께 이런 걸 주셨구나. 묵상.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정리가 되잖아요. 내 인생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은 아, 그렇지. 과거에 지켜주셨으니까 또 미래도 지켜주시겠지 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오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 보면 맨날 쫄아 살아요. 두려움에 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은 두려움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항상 원함만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원점에서만 하는 거죠. 감사 없이 그냥 뭐 달라 이렇게 기도만 해보면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 생기고 될까 안 될까 걱정 근심 생기고. 그렇죠? 그 왜 그래? 의심, 걱정, 근심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볼 때 반반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맨날 그러고 살아가니까 이게 확신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다니까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받은 복을 묵상할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던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길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던 승리를 한번 정리할 거 아니에요. 이긴 자가 또 이기죠. 그 이기는 법 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이기는 법을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뭐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그 통째로 다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래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이 과거에 대한 감사 얘기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러잖아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니까 사자가 세, 곰이 세.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가능성이 커요? 골리앗이 더 나아요. 미친 개하고 등치 큰 사람하고. 이제 우리 그럼 모르겠어요? 사람이 낫지 그래도 사자인데 사자 말도 안 통하잖아. 곰 봤어요? 곰. 이게 서면은 벽에 벽.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러니까 골리앗 보니까 웃기는 거야 저거. 사자 곰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십니다 라고 감사하는 백성은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아요. 정의가 다 돼버리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 조건이 안 보여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비천, 풍부, 처할 줄 알고 극단적인 얘기죠. 배고픔과 배부름,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 여기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유가 뭐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극단의 조건들을 쭉 세 번씩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풍부했을 때도 승리했고 그렇다고 또 비천했을 때 내가 실패했냐? 아니요. 그때도 도와주셨어요. 배부를 때도 생각해보고 또 배고픔 때도 생각해봤어요. 그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다 있더라고. 몇 번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깡통이 아닌 이상 알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거 의심 가질 필요 없구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감사도 없이 요구절 하나 외워놓고 그냥 저 암송 잘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좌절하고 돌아서면 염려하고. 거기 왜 이렇게 되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가.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광야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그가 그렇게 강건했던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데 기도는 뭐 달라 그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찬송은 감사 아니에요? 찬송이 내용이 다 감사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능력 주시고 그게 감사 아니에요? 찬송 이퀄 감사지. 감사. 그 힘이 다윗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돼. 사울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맨날 원망하고 뭐 왜 쟤한테 맘만 나한테 천천 그러면서 그저 신경질이나 내고 감사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왕 시켜주고 뭐 부하들 붙여주고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사울이 감사했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시기심에 떨고 뭐 무너지는 거겠죠.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건 잘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52절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제자들이 했던 일,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늘 모여서 찬송해요. 늘 모여서 감사했대요. 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이 축복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하고 그저 계속 축복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십시오. 우리 교도 교육하는 교회라 그러면 감사를 교육해요. 감사.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그죠? 그리고 글로 쓰십시오. 감사를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헌금하십시오. 감사헌금. 감사 이거 해야 돼. 그 연습. 그건 훈련해야 돼요.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나씩 하라고요. 이런 거. 속된 말로 결론 맺겠습니다. 맨입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맨입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글날에 이 감사의 축복,
기도의 중심인 감사를 배우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458장 잠깐만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